이 뿔이 밭에서만이 볼 수 있는 지친개입니다. 지친개는 번식력이 왕성해서 제초제를 살포해서 이 뿔을 제거할 정도로 왕성하게 자라는 뿔입니다. 밭농사에서는 정말 귀찮은 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친개입니다. 이 지친개는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할 뿐 아니라 약재로서의 효능도 좋아 옛날부터 민간에서 민간요법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뿔입니다. 지친개는 이른 봄에 뿌리채 개어 데친 다음 찬물에 헹궈 나물로 먹거나 이 어린 지친개를 손질해서 장아찌로 담가 먹으면 입맛을 돋워 줄 뿐 아니라 간 건강에도 좋은 식재료가 됩니다. 지친개는 쓴맛이 강해서 하루쯤 물에 담가서 쓴맛을 우려내고 된장국을 끓여 먹으면 입맛이 없는 봄철 별미가 됩니다. 이렇게 뿌리가 굵은 지친개는 생으로 먹거나 김치나 장아찌로 담가 먹으면 봄철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지친개는 테라마이신, 플라보노이드, 실리마린 등 다양한 성분들이 풍부하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지혈작용과 마이신의 주원료인 테라마이신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항균작용이 탁월합니다. 한방에서는 지친개를 뿌리채 캔 줄기를 2호채라 하며 여름과 가을에 채취해 햇볕에 말려 약재로 처방하는데 주로 청열, 해독, 소중, 치루, 외상출혈, 골절 등을 치료하는 데 처방하고 있습니다. 지친개는 손상된 간 기능을 회복하고 간세포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딱딱하게 굳는 간과 바짝바짝 오그라드는 간경변 증상이 나타나면 지친개의 효능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먼저 이 뿔을 찾는다고 할 정도로 지친개는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한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친개는 간 기능 보호에 탁월한 다량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알코올과 지방간을 해독하여 간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지친개에 함유된 실리마린 성분이 간경화 증상을 치유하는 성분입니다. 특히 두통, 생리통, 감기, 해열제인 타이네롤을 많이 복용하면 간에 큰 손상을 끼치는데 이때 지친개에 함유된 실리마린과 함께 타이네롤을 먹으면 간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암치료 등으로 약을 많이 드시는 경우 간이 많이 손상되는데 이때 지친개를 먹으면 항암약으로 손상된 간을 치유해 줍니다. 이렇게 간에 좋은 것이 바로 이 지친개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간이 안 좋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먼저 이 지친개를 캐서 먹는다고 할 정도로 지친개는 간 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지친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효능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약초는 체질과 몸 상태에 따라 약효가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으며 약효가 미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친개는 간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과 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이 지친개를 드시길 권합니다. 지친개에 함유된 테라마이신 성분은 항균작용을
나타내주는 성분으로 세균성 감염증을 치료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친 개를 으깨어 상처난 곳에 바르면 상처 부위가 소독이 되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줍니다. 특히 외상으로 인한 출혈을 지혈시키고 종기가 생긴 피부질환을 치료해주기도 합니다. 지친 개는 몸속에 들어있는 결석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지친 개는 실리마린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몸속의 방광과 신장 등에서 염류 성분이 돌같이 굳어서 단단해지는 결석을 분쇄해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지친 개는 항암 효과가 탁월합니다. 지친 개는 암세포를 빠르게 괴멸시키는 치유의 효과가 있어 암 치료를 위한 약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초입니다. 지친 개에 함유된 항암 물질인 헤미스텝신 B 성분은 인체의 암세포인 흑세포종과 결장암, 유방암, 신장암, 전립선암, 폐암세포에 대해 독성을 몸 밖으로 내보내거나 암세포가 다른 장기에 전이되지 않게 도와줍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갑상선암과 유방암에 좋으며 남자들에게 많이 발병되는 간암과 위암을 치유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지친개입니다. 지친개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어서 몸이 차가운 분들보다는 몸이 따뜻한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평소 몸이 차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몸이 허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친 게 10에서 16g을 물 1리터에 달여 하루 3번, 식후에 종이컵 한 컵씩 마시면 좋습니다. 외용으로 사용할 때는 생초를 짓지어서 환부에 바르거나 우려낸 물로 환부를 씻어주면 됩니다. 지친 개는 과다 섭취는 금물이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친 개를 달여 마실 때는 처음에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먹어본 다음 몸 상태를 보고 부작용이 없으면 양을 조금씩 늘려나가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차가운 분들은 대추와 생강, 감초를 조금씩 넣고 달여 마시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테라마이신의 주 원료로 항염증 치료에 좋은 지친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